만화를 그리는 것이 취미인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만화를 그리다가 문득 흥미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캐릭터에게 자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나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의 캐릭터에 불과하다면 어떡하지? 이 세상, 이 우주가 진짜가 아니라면 어떡하죠? 시뮬레이티드 리얼리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사실은 거대한 시뮬레이션, 즉 가상으로 구현된 세계라는 우주론의 한 가설입니다. 이 이론은 일종의 관념론적 사색, 철학적 접근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 들어 일론 머스크, 브라이언 그린 등의 유명 인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과학적 이론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2003년에 공개한 논문에서 나온 전제가 유명하죠. 우리 인간이 지니는 의식은 탄소로 이루어진 신경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인간의 의식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스트롬은 당대까지 뇌과학에서 밝혀낸 것을 고려할 때 최소 밀리초당 10의 17승회의 연산을 발휘할 수 있는 컴퓨터라면 인간의 뇌를 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했고요. 우주 전체를 재현하려면 적어도 10의 122승에 달하는 연산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컴퓨터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카르다쇼프 척도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문명의 발전에 대한 한계는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간다면 미래의 어느 순간 우주 전체를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친구들이 할 게 얼마나 없으면 우주를 시뮬레이션 하겠냐?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어쩌면 그 정도 수준의 문명은 우리들의 지적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컴퓨터로 게임을 즐기고 메타버스로 진출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대체 왜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뿐이지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단지 누군가가 실수로 전원 스위치를 내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가설은 실험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고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공상과학에 가까운 말일 수도 있지만 컴퓨터 기술이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죠?